자 여러분 어제 7월 23일부터 에픽에서 또다시 여름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도 저번 할인 때랑 거의 똑같은 게임들이 할인 중이라 신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그때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예전 할인 정보 영상에서 다뤘던 게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최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속 게임들은 전부 All of them are Korean 한글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도 제 영상 설명란의 리스트를 보시고 혹시 저건 평소에 하고 싶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임이 있다면 바로 구매 각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Subnautica. Subnautica. 이 게임은 심해 탐험을 하며 심해 속 괴물들과 싸우고 템도 파밍하면서 바다 속 원하는 곳에 기지를 건설해서 생활하는 생존형 RPG 게임입니다. 저처럼 심해 공포증이 있다면 할 때 기저귀 5장 정도는 준비해서 해야 할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게임 자체에서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멀티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귀찮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한글화도 완벽하게 잘 되고 게임도 재밌기 때문에 이건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은 할인을 안 해도 추천하고 싶네요. 문라이터. 이 게임은 밤에는 던전에 들어가서 싸우고 낮에는 나와서 상점을 운영하는 픽셀형 RPG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여러분은 사냥을 통해 자원을 얻고 상점에 팔고 골드를 벌 수도 있습니다. 그 자원과 골드로 마을을 업그레이드해서 대장관, 물약상인, 은행, 소매업자 등을 배치할 수 있고 상점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점의 진열대 추가, 할인율 상승 등의 업그레이드를 또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캐릭의 장비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한 지가 좀 오래되었지만 한글도 완벽하게 되고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게임으로 혹시 로그라이크형 RPG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But some of us keep on dreaming. Facing new challenges. Working hard. Making sacrifices, doing everything to finally achieve our dreams, just to realize they are not dreams anymore. A day's gone. Days gone. 자, 이 게임은 좀비류 게임의 최강자라 할 수 있습니다. 좀비 무리를 잡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그래픽까지 화려하다 보니 공포감까지 밀려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듯 할 거예요. 이 게임의 주인공은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기름통도 찾고 심지어 오토바이가 근처에 있어야 세이브도 됩니다. 하여튼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며 스토리도 진행하고 서브미션을 클리어해 캠프의 신뢰도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 더 좋은 무기와 바이크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스킬도 찍고 뭐 그런 게임인데 저는 솔직히 기지 건설 요소만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던 게임이었지만 한글화도 되고 인기도 많은 게임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옥토패스 트래블러. 이거 반값 할인이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은 한글화까지 지원되는 도트 그래픽의 턴제 JRPG 게임인데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면서 몹과 인카운터되는 마치 파이널 판타지 10 같은 전투 방식을 가진 게임이에요. 스토리도 깊고 전투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영상을 보시고도 재밌겠다 싶으시면 아마 여러분들과 딱 맞다는 뜻일 겁니다. Your end. Hunter Lightning!
Where's the nearest tavern? The hunt is on. Come and fight for me. My blade protects those in need. Now the true lesson begins. This will settle things. That treasure won't steal itself. Let's end this, shall we? By Brand, I'll strike you down. I'm ready, are you? This is our chance. Octopath Trap. Frostpunk. Frostpunk. 이건 극한의 추위 속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지도 건설하고 자원도 캐고 사람들의 불평도 들어줘가며 전략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마치 이 마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게임도 워낙 유명하고 한글까지 지원되다 보니 제가 거의 저번 영상들에서만 3번 정도 소개했던 것 같네요. 전략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잉 미디블. 고잉 미디블은 14세기 흑사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유럽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몇 명의 생존자를 이끌고 성체를 짓고 인류 문명을 다시 일으키는 3D 버전의 림월드 같은 게임입니다. 물론 한글 지원도 돼요. 기지도 짓고 사람들 한 명 한 명 신경 써줘야 하고 침략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하여튼 진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 복잡하면서도 리얼한 전략 도시 건설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림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바이오 뮤턴트. 제가 예전에 되게 별로라고 리뷰했던 게임인데 그 이후로 두 번의 대규모 패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번보다는 나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고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에서 복합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네요. 혹시라도 예전부터 그래도 플레이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할인할 때 한번 해보시고 진짜 영 안 맞다 싶으면 그때 환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바이오 뮤턴트는 뭐 추천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때가 좀 기회인 것 같네요. 에픽 스토어도 아마 2시간 내로 환불을 한다면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맞으면 그때 환불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Mutant Year Zero. 이 게임은 돌연변이 오리와 돼지 그리고 인간 캐릭을 직접 컨트롤하며 턴제 전투를 치르는 전략 RPG 게임입니다. 저는 턴제 전투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끔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만 즐기는 편인데 이 게임에는 템의 종류도 다양하고 퀘스트도 좀 있고 스킬도 있고 난이도도 어렵고 해서 전 하는 내내 지루하진 않았어요. 혹시 턴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I'm Dux, and he's Borman. I think you've mistaken me for someone who gives a duck. Time to kick some ass! Here's the problem. Eden's a fairy tale. If Hammond thinks there's an Eden. Believe me. Kingdom New Land. 제가 픽셀 게임 중에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좋아했던 게임입니다. 게임의 방식은 사이드 크롤러 방식으로 밤이 되면 양옆에서 몹들이 쳐들어오고 낮에는 노예들을 일꾼으로 고용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준 뒤 중간에 위치한 기지를 발전시켜 몹들을 처단하는 그런 픽셀형 디펜스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혹시 안 해보셨다면 저는 정가라고 해도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네요. Thank you.
Northgard. Northgard. 이 게임도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한참 했던 게임인데 노스가드는 일반적인 RTS 장르 게임들과는 달리 기본적인 빌드 오더의 단계에서 생존의 요소가 더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각 부족마다 특색이 있는 종족 특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기 이전에 부족민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부족민은 식량을 먹어야 하고 추운 지방에서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장작으로 불을 떼어야 하며 건물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비도 지불하면서 괴물과 야생동물들을 상대로 저항해야 돼요. 이 게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자원 수집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때 미리 자원을 비축해두지 않으면 아마 좀 멘붕이 좀 오실 거예요. 하여튼 이 관문을 넘어서면 플레이에 적응할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저는 RTS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맨이터. 이건 그냥 GTA 상어판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게임의 내용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상어가 되어 상어로 사람도 잡고 바닷속 생물체들을 잡아 DNA를 모으고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바닷속 보스 생물체들도 잡고 하여튼 플레이 방식은 뭔가 GTA 느낌이 나서 저는 상어판 GTA라고 부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 어떤 게임인지 감이 오실텐데 이 게임은 할인할 때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이 뒤로는 제가 예전에 너무 많이 추천도 했었고 또 너무 자주 할인을 하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스트로 한 개씩 천천히 넘겨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에픽게임즈에서도 그동안 원했던 게임 하나 득템해 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